예, 오늘도 개장 전에 유망 종목 발굴합니다. 장기환의 시세포착 유한타 증권 장기환 이사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등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시는지 화면을 통해서 이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화면 봅니다. 합병 효과와 호실적 이어가는 반도체 장비주. 예, 그동안 이제 낙폭과대 호실적 반도체 장비주를 최근에 아주 쭉 밀고 계신데요. 어제 말씀하신 그 TSE도 그렇고 흐름이 괜찮았고 반등이 옵니다. 오늘 주목하시는 기업은요? 네, 오늘은 그 원익 IPS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9일 날이죠. 원익 그 테라 세미콘하고 합병 결정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주목받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시장 자체가 그 원익 IPS를 보면은 주주 구성도 그렇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가 뭐 영업이익이 올해도 1,300억 정도를 달성한다고 하는 것이 이 회사의 어떤 강소기업으로서의 또 충분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DRAM 생산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뭐 전 세계 우리 생산량의 1위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그렇게 그 반도체 DRAM의 그 생산량하고 이런 것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그 장비의 자원의 조달은 미국하고 일본에 아직도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 산업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고 국산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그런 아직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원익 IPS도 원익 테라 세미콘과 합병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R&D 비용이라든가 뭐 매출에 대한 거, 원가에 대한 거, 이런 것을 합리화하지 않고는 글로벌 사회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앞으로 이제 어려워질 때일수록 그런 것이 더욱 그 여실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대비하지 않는 기업은 역시 어려울 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충분히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준비한다라는 이런 판단을 저는 그 갖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 회사는 그 전년 대비해서 엄청난 일찍을 실적 호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3분기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3분기에도 역시 영업이익이 464억, 한 23% 정도 증가되는 그런 그 실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레포트가 나타내고 있죠. 그렇듯이 실적하고 그 모든 그 중심에서 잘 서 있는데, 주가는 뭐 4만 원대부터 18,000 원대까지 급락을 한 상태죠. 다른 뭐 장비주보다는 실적을 뒷받침해서 덜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많이 빠졌다. 최근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지만 그 물량이 멈추는 순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 판단을 드리면서, 이럴 때일수록 지금은 뭐 외국인이 많이 판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빠질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물량만 소화하고 나면은 다시 매수하는 그 다른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빠질 때는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판단에 따라서 저는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소재가는 17,5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원익 IPS 관심주입니다. 유한타 증권 장기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